안녕하세요, 마스터원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기술편입니다. 네, 오늘의 기술은 택견의 마구잽이라는 기술과 또 한 가지 그 상대방 발을 잡았을 때 다리를 눌러서 넘어뜨리는 기술을 개구르기 혹은 다리 개구르기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테이크다운 기술인데 이것을 택견에서는 태질이라고 해요. 태질의 두 가지 기술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마구잽입니다. 네. 마구잽이는 택견에서 다리를 마구 아무렇게나 막 우악스럽게 잡는다 그래서 마구잽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구잽이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상대방이 이렇게 그 스탠스를 서고 있을 때 양손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무릎을 잡아주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어깨로는 상대방 앞쪽 나와 있는 다리의 허벅지를 강하게 눌러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네, 밑으로 들어가서 내 체중을 이용해서 상대방 허벅지를 어깨로 강하게 누르면서 손으로는 상대방 무릎 뒤편으로 가서 이렇게 잡아채듯이 어깨로는 누르고 손은 빠르게 잡아채주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중심이 동시에 누르는 힘과 잡아채는 힘 때문에 공중에서 살짝 떠서 바로 바닥에 넘어지게 되는 기술이에요.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깨로 눌러주면서 손은 잡아챕니다. 하나, 둘, 셋, 쓱! 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한 번에 넘기는 기술인데요. 이걸 마구잽이라고 해요. 이거를 양발을 잡아서 넘어뜨릴 수도 있고 혹은 앞에 나와 있는 한쪽에만 양손으로 상대방의 오금 혹은 아킬레스건 쪽을 잡아주면서 어깨로 강하게 눌러주면 그러니까 원 레그 테이크다운 되는 거죠. 한 발을 잡고 어깨로 누르면서 이런 식으로 당겨주면 바로 상대방은 지렛대의 원리 때문에 바로 넘어지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저는 수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되는데 이 기술은 특별히 어렵진 않아요. 어떤 무술을 하든 원리만 알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학생에게 우리 깐족이죠, 일명. 깐족이 혹은 뭐 요즘 택견 시험을 통해서 간잽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택견군인데요. 이 택견군이 저에게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지금 이 제 설명이 쉬운지 한번 제가 이 기술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번 해보세요. 네, 들어서 어깨로, 어깨가 이렇게 반대쪽으로 들어오면 네, 이 발에 어깨가 걸려서 상대방 이렇게 쉽게 누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선 반대쪽으로 들어가야겠죠. 네, 그래야 손이 더 멀리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누르면서 오금을 동시에 잡아채는 거죠. 해보세요. 셋. 왜 안 될까요? 여러분 문제점을 발견하셨나요? 네, 지금 이 친구가 자세는 낮췄는데 어깨로 허벅지를 누르지 않고 가볍게 대고 이렇게 손만 당기고 있어요. 이러면 아까 지렛대 원리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깨로 눌러주면서 같이 강하게 압박이 들어가면서 당겨줘야 지렛대 원리가 작동해서 넘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어깨는 누르지 않고 손만 당겼죠. 저를 의심했는 빛으로 보지 말고 기술을 잘 하세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강하게 어깨를 누르면서 그렇죠. 오. 네. 오. 어때요? 약간 어렵긴 한데. 자, 그러면 좀 더 거리를 뒀다가 강하게 한 스텝 들어오면서 체중을 실어서 강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좀 더 쉽게 기술이 들어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자, 해보세요. 이제. 그렇죠. 네. 자, 지금도 이 뒷발을 당기는 힘이 조금 약했지만 그래도 이 타이밍만 정확하게 하면 상대방을 들지 않더라도 정확하게 상대방을 넘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발로 넘기는 거 해볼게요. 방법은 같은데 체중을 실어주면서 양손을 깍지를 껴서 다리 아킬레스건 쪽을 잡으면서 어깨로 강하게 눌러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더 쉬운데요? 이게 더 쉽나요? 네, 여러분. 이 기술은 상황에 따라서 이 스탠스가 넓을 때 양 발을 잡기가 어려울 때는 한 발을 목표로 해서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술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 간제비는 좀 더 한쪽 발 대부르기가 좀 예, 편한 예, 거죠. 예. 그죠? 근데 선생님 질문. 네, 뭔가요? 이게 그래도 이제 잘 실전에 좀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무릎을 이렇게 치고 아, 물론 이렇게 무릎을 상대방이 이미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미 상대가 의도를 알아채고서 기술을 대비하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쓰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런 마구제비, 특히나 상체를 숙여서 들어가는 기술은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무턱,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기술을 쓰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마구제비를 하려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상대방이 의도를 알아채고 무릎으로 견제를 하겠죠. 네. 그러니까 너무 자주 쓰면 좀 어려운 기술이고요. 그래서 보통의 무술들은 보면 항상 이렇게 손을 올려서 얼굴 쪽으로 견제를 하거나 발차기를 주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네. 그래서 상대방이 최대한 대비를 할 수 없게끔 타이밍을 만들어서 들어가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좀 이해가 되나요? 네. 네. 자, 그러면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자, 움직이다가, 네, 어떤 때. 맞죠! 그렇죠! 안 들어가네요? 네. 좀 더, 지금도 너무 팔에만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쪽 다리 하나를 들어갈 때는 네. 반드시 완전히 발을 고정시키는 게 중요한 거죠. 발을 고정시키면서 네. 체중을 동시에 이렇게 눌러줘야 네. 한 번에 넘길 수 있어요. 네. 네. 자, 여러분들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차이인지 느끼셨지? 어, 예, 예, 예. 네네. 자, 이렇게 한쪽 발만 테이크다운 할 때는 한 발을 완전히 고정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 네.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네. 자, 두 번째 오늘 배울 기술은 아까 전에 처음에 설명했듯이 다리 개부르기라는 기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부르기는 강아지를 워리워리 할 때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상대방 몸을 내 쪽으로 이렇게 강하게 당긴다 그래서 개부르기라고 하는데 사실은 좀 관절기에 가깝고요. 보통 우리가 그 스파링이라든지 무술을 할 때 그 미들킥을 많이 차잖아요. 네, 하이킥을 찰 수도 있고 미들킥을 찰 수도 있고 로우킥을 찰 수도 있어요. 네, 뭐 장대차기, 후여차기를 찰 때 그 발을 이렇게 잡았을 때 물론 타격을 할 수도 있고 들어가서 넘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발을 잡으면 상대방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뭐 이렇게 손을 내서 견제를 한다든지 네, 이렇게 됐을 때 상대방한테 좀 접근하기가 어렵고 타격이 어려울 때 이 잡은 발 자체를 강하게 바깥쪽으로 눌러줘서 상대방을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기술입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간단해요. 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발캐치를 했을 때 캐치를 하면 바로 이 팔뚝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대퇴부를 바로 이렇게 그 등 뒤쪽으로 밀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힘의 방향이 직선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깜쪽깜쪽 뛰면서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몸 바깥쪽으로 돌리듯이 밀어주면 네, 상대방이 중심을 잡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쉽게 넘길 수가 있어요. 이걸 다리 개부르기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 제 설명 이해가 됐나요? 네, 이건 좀 다시... 아,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내가 킥을 차한다 그러면 잡으면 잡았다? 안 돼도... 네. 네. 지금 왜 안 될까요? 제 생각에 네. 옆으로만 돌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래로? 그 본인의 중심이 이동해주면서 발을 강하게 고정시키고 힘의 방향은 45도 밑에 방향으로 강하게 눌러줘야 네. 한 번에 넘어가요. 그리고 태질 기술을 할 때 중요한 점은 힘을 여러 번 나눠서 쓰는 게 아니라 기술이 들어갈 때는 과감하게 한 번에 힘이 집중돼야 돼요. 그래야 한 번에 기술이 걸리거든요. 자, 그 점을 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킥을 차면 잡았다! 그렇죠. 오, 좀 어때요? 기분 좋은데요? 네. 자, 여러분. 우리, 네. 깐족이, 간제비 친구가 처음에 저한테 그 다리 개부르기를 했을 때하고 두 번째 한 번에 힘을 써서 넘길 때하고 차이점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타이밍을 잡았, 상대방 발을 캐치를 했을 때는 머뭇거림 없이 과감하고 한 번에 힘을 써줘야 상대방을 한 번에 넘길 수 있다는 점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은
마구제비 그리고 다리개 부르기 두 가지 기술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는데요. 또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